맞아요. 이것만 가지고 장난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. 아시겠죠? 근데 졸라 웃긴 뭐냐면 아무리 봐도 우리 살려고 했는데 X 등기부등본을 계약을 다 하고 잔금을 치르기 한 3초 전에 불이 난 거야, X에. 화재 보험이 들어져 있어. 화재 보험금을 갑이 받자고 하려니 갑은 100만 원 받은 데다가 화재 보험금 받고 튀면 어떡해? 맞지? 우리 너무 불안한 거야. 우리 보험회사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야. 이해되나요? 자, 한명딱더 추가하니까 권리 의무 관계가 몇 배야 되느냐? 세 배로 늘어나요. 법이 재밌는 게, 한명 등장하면 다뤄야 될 쟁점이 세 배가 늘어나요. A to B가 세 배로 늘어난다는 얘기야. 지금 이것도 문제로 안 만들어서 그렇지. 얘도 보세요. 삼성전자가 나한테 핸드폰 팔았어. 나는 얘한테 돈 달라고 할 권리, 저 핸드폰 달라고 할 권리가 있고, 얘는 얘한테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어. 근데 배터리가 자꾸 터지네? 그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. 얘는 얘한테 뭘 청구할 수 있는가? 얘는 얘한테 뭘 청구할 수 있는가? 얘는 얘한테 무슨 의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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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가? 의무가 있긴 한 건가? 없는 건가? 이 보험회사는 얘한테만 의무가 있는가? 얘한테도 의무가 있는가? 얘는 얘한테 돈 달라고 할수 있는가? 아니면 얘한테도 돈 달라고 할수 있는가? 됐나요? A to B 천국입니다. 37번, 38번이 그거죠. 37번, 38번이 그겁니다. 주식회사가 있고, 그 주식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개인이 있고, 그 주식회사와 거래한 상대방이 있고, 세 명이죠. 됐나요? 좋습니다. 5분만 쉬었다 올게요, 5분만. 오늘 좀 늦게 끝내겠습니다. 5분만 쉬었다 오겠습니다. 잠시 뒤에 만나요, 윤장현.